이 두 분이서 마주 보네. 아, 둘이서 마주 보네. 얘기해 줄까요, 팔기옥순 씨가? 지금 이 상황은 안 할 거야. 자존심 때문에 약간 그럴 수도 있고. 나도 속상한데 그걸 얘기해 줄 수도 있겠네. 만들지. 아, 축하해. 축하합니다. 이쪽이 이겼네. 일단 수영한테 가고 서울 갈 때 같이 갈까? 이렇게 할 수도 있고. 어, 근데 여기서는 안 되겠네. 맞아요. 아무리 맛있는 닭강정을 먹어도. 네. 오케이. 아, 이게 참. 아, 몰라. 하여튼 뭘 하기가 좀 그래, 여긴 이제. 아, 뜨시기도 그렇고. 뭘 또 하면은 또 관심이 없어질 것 같아서 지금 뭘 할 수가 없어. 부담스럽나? 오히려 가만히 있으면 중간에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아. 뭘 안 하면. 이제 뭐 할 것도 없고. 안 돼요, 또. 어, 나? 저기 들어간다고? 아, 아 불편해. 너 닭강정을 사왔네? 이거 유경수 님이. 여기서 사다 있었어? 뭐 만들고 있어요. 진짜? 짜장만 만들어준대. 그래서 그게 좀 아쉽다. 다른 사람들 조금 길게 다. 근데 영수 오빠는 단체든 다대일이든 일대일이든 비슷해 상태가. 다 똑같대요? 비슷해. 다대일에서도 계속 그렇게 말해요? 어, 비슷해. 큰 차이가 없어. 그래서 난 놓친 게 하나도 없어. 너는. 너무 귀여워서 울었어요? 아니 그건 아니지. 부른다 부른다. 그냥 마음이 어슬렁 어슬렁. 근데 갑자기 가는 거랑. 둘이 얘기 중에 미안한데 나. 어? 둘이 얘기 중에 미안한데 나 정승님하고 잠깐 얘기해도 돼요? 괜찮아요? 무서운데 또 무슨 얘기하려고. 이제 노선을 정하니까 그냥. 근데 난 저런 스타일이 좋은 거 같아. 잠깐만. 나 물 좀 먹고 갈게. 나 입에서 닭강정 냄새가 나는데. 뭐 뽑을 거 아니잖아. 상관없어요. 편하게 하세요, 편하게.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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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, 어우, 불편해서. 아니, 옥순 씨가 좀 뭐 속상하긴 할 텐데 근데 옥순 씨 성격은 또 금방 털고 에, 또 이제 잘 정리하실 분이에요. 미안, 기다렸지? 어, 아니야, 아니야, 천천히. 많이 안 춥네, 다행히. 어저께 뭐 인터뷰를 맨 마지막에 하면 그 인터뷰를 할 때 말씀드리는 어떤 그 한 분이 내가 최종 선택을 한 해 만에 한 그런 사람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잖아. 그래서 아침에 이제 일어났는데 옥수님이 오셔갖고 깨우더라고. 그래갖고 얘기하고 왔고 뭐 맨 마지막에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 하셨을 때 정승님이라고 했어. 어 진짜? 정승님이라고 했어. 어 진짜? 정승님이라고 했고. 만약에 늘 선택이 있으면 누구를 정승님 할 것 같아요. 정승님 할 것 같아요. 네. 사실 슈퍼데이트 하고 와서도 뭔가 정승님과의 대화가 갈증이 났었거든요. 그러니까 확실히 정승님하고 대화할 때 좀 즐거웠고 마음의 어떤 방향이 잡히는 기분이었어요. 지금 15기 정도 저 얘기 딱 듣고 난 다음에 그 기분이 어떨까? 페스티벌이야. 이제는 웃는 거야. 스마일 지금 저 마음이 자라섬이야. 지금 자라섬 페스티벌이야. 어, 갔어. 그래서 봐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저기 호아킨 피닉스야. 조커 될 거야. 아 그러니까요. 정승님이라고 했어. 어 진짜? 아 웃잖아. 싹 올라가지. 아 뭐야. 어 여기 갈래? 어. 나 여기 영수 오빠 데려가려고 찜해둔데 오늘. 아 그랬어? 근데 문이 열었나? 애들이랑 순자랑 다 데려갔었었는데. 아 데려갔었어? 데려가려고 내가 찜해둔데도 못 데려가서 엄청 울었잖아. 아 닫았다. 한번 더 울어줘. 나 못 데려갔으니까 한번 더 울어줘. 아 미안해. 임시회 이거 울었어. 아 빵 터졌네. 그건 몰랐어. 정수이가 그렇게 신나서 설명할 정도여서 기대 지금 잔뜩하고 문 열었는데. 미안. 어쨌든 어제도 똑같은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. 이게 맞아. 옥수님하고는 시간을 많이 보냈고. 아, 그니까 그래서 그래서 고마움이라 그런 정이 안 갈 수가 없다라고 했었지. 막 여자친구처럼 막 그렇게 해주시고 막 장난도 이렇게 치고 하는데 뭐 어쨌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그래도 정수기가 뭔가 우스갯소리를 했을 때도 가장 먼저 이해한다 그래야 되나? 아, 맞아. 나도 개그코드 많은 것 같아. 그런 이해한다 이런 게.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. 그러니까. 맞아. 근데 영호님 되게 솔직하게 말하신다. 다른 사람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도 마음이 가는 사람은 너였어. 또 오빠가 그게 웃긴 타입은 아닌데 가끔씩 하나씩 던지지만 너무 웃긴 거야. 가만히 있다 이상한 사람이 너무 웃겨가지고 그걸 너무 웃겨서 기억이 나. 사실 1대1 데이트 한 번도 안 했잖아. 맞아.
그러니까 되게, 그래서 상상을 못했고 오늘 아침도 그냥 기분도 별로 안 좋고 왜? 그냥 옥순이 불러 나가는 거 보고 짜증나가지고 저 오빠 뭐야? 이러면서 애들한테 진짜 우리 여자들 욕 엄청 했는데 또 욕 먹어 여기 와서도 욕 먹어 저 오빠 뭐야? 이러면서 점점 올라가지 점점 올라가지 올라가 점점 올라가요 그래서? 그래서 나는 정말 내가 표현 잘 못하잖아 이제는 정수님한테 이거마저 얘기 안 하면은 정수님 진짜 떠나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그래서 사실 어저께 얘기할 때 아 정식이다 라는 생각을 했었어 나도 기분 진짜 좋겠다 너무 좋았어요 아. 설레고 여기저기 여지저기 그런 거 그렇다고 사람이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아니었다 내가 사람 보는 틀리지 않았구나 못합니다 나는 있잖아 어저께 우리 커피숍에서 이렇게 대화했었잖아 그게 그 짧은 데이트인데 그게 그렇게 좋았다 나도 근데 생각해보면 그랬던 것 같아 처음 왔을 때 어쨌든 정숙이 시선을 좀 사로잡았어 와 민망해 그래가지고 내가 뭐야 실물 왜 이렇게 예뻐요? 막 이렇게 영수한테 그랬단 말이야 신나 저분 그 피광 아니에요? 그랬더니 와 진짜 피광 맞대 사람으로도 안 부르네 사람도 아니야 피광 그냥 피광 아 그때 내가 난 저렇게 표현을 잘해주는 사람이 좋더라 그냥 속에만 두는 사람이 있잖아 영호 씨도 마음이 열린 건 사실 우리 정숙 씨가 거침없이 또 문을 두드리고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리게 된 게 아닌가 맞습니다. 싶기도 합니다